안녕하세요. 그림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잎을 연필로 표현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잎사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즐겁게 그림 그리실게요. 자, 저는 HB 연필을 미리 깎아 놓았습니다. 심을 나눠 놓았어요. 오늘은 요 심도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화장지에 이렇게 문질문질 할 거예요. 얘는 HB 연필 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묻었죠? 이 묻은 부분을 우리 밑그림 전산 그림에 이렇게 문질러 볼 거예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문질문질 돌려주세요. 파비 연필 갈아서 하시면 진하게 표현이 될 거니까 HB 연필이나 EB 연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얘를 막 위에 아래로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둥글둥글 굴려서 종이의 요철 안에 연필 가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굴려주세요. 살살살살 굴려주면 조금 어두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셨으면요. 연필 가루는 이렇게 털어내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필 그림이 색연필 그림보다 더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쉽고 재밌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저는 사비연필 들었고요. 그림자 맞는 부분. 이 부분을 어둡게, 사비연필로 어둡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연잎에 두께감 있으니까 1mm 안쪽으로 이렇게 진한 선, 라인 그려주시고, 연필가루로 문질렀으니까 색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흐려지신 분 계실 거예요. 어두워지는 요 라인 따라 이렇게 까맣게 그려주세요. 왼쪽도 그려주시고, 오른쪽도 그려주시고. 여기 두께감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격 떨어뜨려서 했어요. 여기 중앙도 쭉 내려 그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쪽에 어둡게 표현하는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로선, 세로로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어둡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요 정도의 어둡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도 그냥 편안한 세로선으로, 하지만 연필심이 너무 도드라지지, 연필선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선으로, 세로선으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처럼 되셨으면요. 연필 바꿔서 HB 연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맥 방향대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끝이 흐려지는 선을 그려줄게요. 잎사귀를 보면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 좀 색이 연합니다. 그래서 HB 연필로 너무 진한 필압 아니고 적당한 필압으로 흐리게 보일 수 있도록 칠해주세요. 필압을 강하게 해서 인맥 아래쪽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진하게 그려놓으시고요. 또 아래쪽은 요 위에 필압으로 다시 끝이 흐려지는 선, 요 방향대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인맥 밑에 인맥 두께 아래쪽을 진하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흐려지는 선 나왔고요. 요 아래쪽에 인맥 두께 아래쪽에 그림자 지듯이 이렇게 진하게 그려놓으시면 되세요. 진하게 그려놓고 다시 인맥선 방향대로 끝이 흐려지는 선. 여기 인맥 나왔으니까 여기도 인맥 아래쪽에 그림자 있듯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아래쪽, 인맥 아래쪽, 두께 그림자 지듯이 해놓고, 선 방향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종이 돌려주시면 되세요. 여기 아래쪽도
인맥이 나왔으니까 인맥 아래쪽에 그림자 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계속 그려줍니다. 종이는 편하게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인맥 아래쪽 그림자지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서 인맥이 두껍게 표현됐다 하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인맥은 V자로 갈라져 있으니까 요 위에 것 하나 진하게 그려놓고 위 아래로 흐리게 선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까지 나올 수 표현될 수 있도록 진하게 해주고 아래로 풀어줍니다. 여기도 얇은 인맥 그림자 해주고 아래쪽으로 풀어주고 여기도 얇은 인맥 아래쪽으로 풀어주시기. 이렇게 해서 왼쪽은 됐어요. 오른쪽 것도 오른쪽으로 말린 것도 해줄 건데요. 오른쪽은 여기에서 중앙에서 밖으로 나가게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칠해줄 거예요. HB 연필이고요. 여기 두께감 표현해 놓고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아래쪽에 진하게 인맥 그림자 진하게 해놓고 인맥선 방향대로 칠해줄 거예요. 인맥선 진하게 인맥선 아래 그림자 진하게 그려놓고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인맥선 방향대로 그려줍니다. 인맥선 아래쪽 그림자 진하게 그려놓고 또 아래쪽으로 인맥선 방향대로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칠해주세요. 여기도 아래쪽 인맥 그림자 진하게 그려주시고 끝이 흐려지는 그 아래는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칠해줍니다. 여기도 아래쪽 진하게 그림자 그려놓고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칠해주세요. 자, 여기 아래 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안쪽이니까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어둡긴 한데 여기보다는 어둡지 않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나왔다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한거 보고 비교해서 더덜 나왔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해서 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조금 어두울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놓고 얘랑 얘랑 만나는데 중간에 비워두게 짧게 짧은 선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짧은 선으로 끝이 흐려지는 선 칠해줄 거예요. 자로 재보면 한 0.3mm 정도 나오게 그렇게 짧게 짧게 끝이 흐려지는 선할 겁니다. 이 라인, 바깥 라인이 조금 진하게 표현되게. 하지만 요 결과 만나야 됩니다. 여기 두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두께 만들어서 여기 안이 어떻게 될까요?
얻게 되는 건데, 우리 사비로 치르는 것보단 덜 얻게 표현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 놓으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금 입체감이 났나요? 내 그림이 좀 입체감이 나 보이시나요? 입체감이 났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비로 여기 디테일한 표현 해줄 거예요. 연꽃잎 자세히 보면 주면 옆에 층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커서 층맥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는 안 표현할 거고요. 아래쪽에 살짝 디테일만 표현해 줄 거예요. 조금만, 살짝만 느낌만 나게 표현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한 거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이비로 우리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인맥 그려놓은 거, 이 부분을 인맥 그려놓은 선, 여기를 요만큼만 진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층맥을 하나 그려놓는데, 이렇게 층맥을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꺾인 부분만 칠을 해놓고, 또 여기 하나 더이 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그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한번 칠하고, 여기 끝쪽에서 여기 꺾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올 겁니다. 여기는 진해지고 뒤로 갈수록 풀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얇게 그려놓고 그 아래로 조금 칠해놓고 또한번더 그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 인맥이 있어 보입니다. 잔맥들이 표현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정도만 표현해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걸 밴드하고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고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살짝 요렇게 어둡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층맥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힘을 빼서 여기도 하나 그어줄 겁니다. 여기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얘는 요렇게 가서 이렇게 꺾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또이 아래쪽에 맞춰서 또 아래쪽에 맞춰서 여기는 진하게 해서 끝으로 풀어지게 해놓고 여기 위쪽은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 놓을 겁니다. 자, 다음 칸 인맥입니다. 이 아래쪽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선 방향 제가 어느 쪽으로 하는지 잘 보셔야 할 거예요. 인맥이 보면 지금 멋대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인맥이 있네, 칡맥이 있네 이런 느낌만 나도록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세 번째 왼쪽에 세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다음엔 아래쪽을 할 건데요. 여기도 끝났습니다. 여기 아래쪽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두껍게 이쪽으로 갈수록 좀 두껍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얘는 인맥이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근데 예측력 있을 거니까 이렇게 살짝 산처럼 올라오듯이 표현해 놓고 아래쪽으로 점점점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너무 표현이 덜 됐다 하면 힘을 빼서 이렇게 가면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 편하게 돌려놓고
왼쪽은 묘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은, 다음 아래쪽은, 선 그어놓고 위로 풀어주세요. 강했다가 약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강하게 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크리게 힘을 빼주세요. 조금 빛을 많이 받아서 조금 흐리게 표현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나는 게 재밌는데요. 지금 제가 비염이 걸려가지고요. 영상 찍으면서 훌쩍거릴까봐 라이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염약을 먹었더니 너무 졸려서 얘기하면서 찍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혼자 그리고 있었습니다. 완성한 이미지 제가 밴드에도 올려놓고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놓을게요. 그쪽에 그림 안 올려주셔도 같이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입이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 저처럼 나왔다 하면, 오, 입체감 나게 됐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삽이? 다시 삽이 들고 줄기를 칠해 볼게요. 줄기, 여기, 줄기와 잎사귀 만나는 선 명확하게 그려놓고, 끝이 흐려지는 선으로 칠해주시면 되세요. 줄기 그리실 때 줄기가 좀 얇아서 어렵거든요. 사실 반듯한 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되도록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됐는데. 육비 있으신 분들은 육비 들고 진한 부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어둡게 표현해 놓았는데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명암을 넣었더니 조금 구별이 안 되게 표현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진한 연필, 저는 육비 들고 있는데요. 좀더 진한 연필 가지고 계시면 진한 연필로요. 어두운 쪽을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구별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연필 있으시면 이쪽 밝게 한번더 우리 아까 문질러 줬잖아요. 저기 연필가루로 이쪽 조금 더 밝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바탕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맥 위쪽도 한번 지워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잎사귀가 표현될 거예요. 오른쪽 정도만 지워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더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진하게 표현되면 더 입체감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시고요. 완성 사진은 제가 인스타그램 오픈 채팅방 그리고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림 정원에 오셔서요.
웃기거나 재밌진 않아도 즐겁게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